너무 어린아이를, 그쵸? 그치. 정답. 아, 뺏는다. 영화가 뺏는다. 이 와중에. 대단하다. 대단해. 너무 어린아이를. 어, 혼자 두기 그래서. 혼자 두기 그러니까. 정답, 오케이. Let's go. 오길동 집에 애가 있어? 원래? 있어요. 있잖아. 그 희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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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희동이 그 집 애야? 희동이. 형, 응. 고길동 지금에 와서 보면 고길동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. 맞아. 맞아요, 맞아요, 진짜. 다 데리고 살았지. 그럼 다 데리고 살았지. 이 자기 애들을. 아니, 엄청 많아졌어. 99도 그 외계에서 온 99도. 아니, 옆집에도 와 있고. 옆집에도 와 있고. 그리고 얘네들 맨날 집 다 부수고. 똥은 엄청 목숨 못 아끼는 이 귀중한 음반들을 다 깨먹었다니. 근데 니네 애완동물은 참 이상하다. 이런 걸 왜 들고 서 있으래? 재미 하나도 없는데. 어이치. 둘인지 도마뱀 새끼인지 끝내는 나를 만성 위장병에 걸리게 하고 말 거야. 고길동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. 불쌍한 사람이야. 희대의 아버지야. 진짜. 그리고 그 당시 되게 능력도 있는 개인 주택을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쌍문동에 그 당시 그 주택이면 단독주택. 아, 쌍문동이야? 어. 평수도 한 그때 보니까 한 120평 정도로 되는 거 같아. 그래. 꽤 사시는 능력 정도. 아, 응답하라 그 동네인데 쌍문동. 이야, 이 양반 내가 잘 사나 봐.